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12월에 마지막 중식 리뷰가 될 것 같은 그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광화문 쪽에 있는 유유한 4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뭐 느낌이 안 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못 갔을 뿐이고, 원래 크리스마스 코스는 2인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한 명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코스 요리는 7종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디저트하고 식사 포함하면 한 7종류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메뉴는 뭔지 몰라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그 일반적인 메뉴는 판매를 안 하고 그 코스 요리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고, 저는 점심에 왔습니다. 그 점심 코스를 먹을 예정이고요. 아마도 그 페어링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예전에 이런 메뉴들 중에서 그 식사가 복권식, 복권성 볶음밥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어떤 요리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유유한에서 유유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코스 메뉴가 있을 때만 제공되는 유유한의 봉투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에피타이저 하나를 포함한 세 종류 한 번에 나오고요. 유유한 대표 딤섬 세 종류가 나옵니다. 유유한의 대표 메뉴 북경오리 나오기 전에 닭고기 스프 하나 나오고요. 북경오리는 1인당 5피스씩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늘소스 전복찜 제공되고요. 식사는 홍콩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면이라는 면 식사입니다. 디저트까지 전체 코스는 7개로 준비됩니다. 페어링 와인은 세 종류가 나오고요. 딤섬 먹을 때 한 잔, 북경오리 먹을 때 한 잔, 식사할 때 한 잔, 이렇게 세 잔 나옵니다. 특별 코스를 위한 특별 선물을 주셨는데요. 유유한 심볼을 형상화한 식용 14K 골드를 주셨습니다. 와인이나 티에 올려 먹으면 금박만 저절로 분리되어 음료에 멋을 더 내게끔 한다네요. 오늘의 아미집이십니다. 고성에서 난 가리비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아래쪽 소스는 마요네즈와 참깨 소스를 넣어서 고소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고성 가리비 위에는 날치알과 금박이 올려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쫄깃한 가리비에 날치알이 톡톡 터집니다. 웰컴 드링크는 오이를 물로 만들고 엘더플라워 시럽을 첨가해서 향을 더했다고 하네요. 에피타이저로는 라오천츠 소스를 곁들인 해파리 냉채, 허니소스 바베큐, 또우장 메로 묵 냉채입니다. 라오천츠 소스 해파리 냉채는 이미 메뉴 리뷰를 한 기존 에피타이저 메뉴고요. 해파리가 상당히 오독오독합니다. 허니소스 돼지고기 바베큐 역시 제가 유유한 처음 방문한 이후로 계속 메뉴판을 지키고 있는 인기 바베큐 메뉴예요. 단품 메뉴로 나오는 크기보다는 좀 작게 나오는 느낌이 들지만 두툼하니 살코기식감 아주 제대로 전달해줬습니다. 중국식 또우장 메로 묵 냉채, 이건 처음 보는 메뉴인데요. 소스가 적어서 떠먹어보긴 좀 쉽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어서 반으로 갈랐습니다. 두유랑 비슷한 맛이 나는 중국식 또우장으로 묵을 만들고 그 안에 메로를 쪄서 넣은 전체 요리입니다. 이야, 이거 쫄깃한 메로의 식감과 함께 말캉몰캉한 또우장 묵이 너무 맛있어요. 크기 조금 더 크게 해서 전체 메뉴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특별합니다. 딤섬 나올 차례인데 소룡포가 있어서 생강채 간장 소스를 주셨습니다. 딤섬을 위한 와인 제공됐고요. 풍부한 과일향과 산미가 있다고 합니다. 딤섬을 먹고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한 모금씩 마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셨어요. 딤섬은 상해식 소룡포, 거제도산 전복 샤오마이, 수정새우 하가오입니다. 소룡포와 하가오는 유유한 메뉴판에서 계속 있어왔던
인기 딤섬이자 대표 딤섬이고요. 전복 샤오마이는 2022년의 딤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룡포의 육즙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두피 찢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육즙 아주 잘 들어있고요. 소룡포 잘 먹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생강채 올려 먹었습니다. 하가오는 만두피도 쫄깃하면서 안에 들어간 꽉 찬 새우가 정말 입안을 가득 채워줬고요. 전복 샤오마이가 이게 진짜 맛있어요. 단품으로 리뷰할 때도 극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먹으니 또 저를 감동시키네요. 코스로만 제공되는 신메뉴 구기자 건불의 진한 닭고기탕입니다. 닭뼈와 살을 24시간 고아서 진하게 우려낸 닭고기탕이고요. 그 안에 중식재료 중 아주 귀한 건불을 넣었습니다. 구기자도 올렸고요. 와, 국물이 진짜 진국입니다. 사골 우려낸 것처럼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나서 좋네요. 이거 오뎅 아니고요. 건불입니다. 겨울철 몸보신을 위해 건불에도 들어있는데요. 오랜만에 먹네요. 근데 건불회가 비싸서 그런지 한 조각만 들어있었습니다. 건불회 식감이 약간 도가니 먹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탕도 진한 사골국 같고 건더기로 들어간 건불회도 도가니 같아서 닭고기 탕을 먹고 있지만 소고기의 진한 사골탕을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아요. 이거 메뉴로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경오리를 위해 와인이 또 하나 준비되었습니다. 북경오리는 보통 레드와인을 제공하는 편이 많고요. 뉴유안의 대표 메뉴, 인기 메뉴 북경오리입니다. 1인당 5피스씩 제공되고요. 홀 중앙에서 라이브로 카빙을 해주고 있습니다. 찍진 않았어요. 오이채, 파채, 야장, 밀전병 함께 제공되고요. 아주 맛있는 부위만 골라 멋있게 장식해주셨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북경오리 참 잘 나옵니다. 북경오리 자체를 처음 맛보게 된 것도 유유한이지만 국내에서는 확실히 제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1년에 두 번 이상은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블랙 트러플 북경오리 포함해서 한 3, 4번 먹은 것 같습니다. 밀전병 위에 북경오리 올리고 오이채, 파채 올리고 말아 먹었죠. 아, 맛있습니다.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요. 껍질의 바삭함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밀전병에도 올려먹긴 했지만 북경오리 자체만 먹어보시면 더 잘 알 수 있고요. 오늘 나온 북경오리 5피스는 딤섬 코스 메뉴에서 추가로 주문 가능한 북경오리보다 더 엄선해서 나온 느낌이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킁킁킁킁 하고 와인향 맡아주고요. 잔을 돌려가면서 많이 마셔본 척 해줍니다. 그리고 쭉쭉 마셨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와인입니다. 마지막 요리에 맞춰 나오는 와인이기도 하고요. 식사로 나오는 이면까지 함께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 역시 제가 유유한 처음 왔을 때 있었던 메뉴판 고정 멤버 마늘소스 전복찜입니다. 거제도산 전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위에 부드럽게 찐 마늘을 올렸고 전복은 먹기 좋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전복 밑으로 녹두면과 팽이버섯이 특제 소스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복 3분의 1 사이즈인 것을 고려하면 꽤 큰 전복이 나오고요. 맛과 향을 살린 마늘 소스와 함께 쫄깃한 전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전복 위에 녹두면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소스는 연한 단짠입니다. 녹두면 채드로 끌어올려 먹었습니다. 코스 식사 송로버섯 가리비 굴소스 이면입니다. 트러플을 직접 올려주시고요. 이면이라는 것은 계란면의 일종이라고 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2차 대전 이후에 황폐해진 그 당시 홍콩에서 가볍게 만들어 먹었다는 그런 면이고 똑같은 이면이지만 조리 방식은 두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면이었고요. 굴소스가 들어간 면 요리라 맛은 있는데 면은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면치고는 좀 길이가 짧은 느낌도 들었지만 먹기 편하고 먹었을 때 씹히기도 씹히지만 녹는 듯한 부드러운 면이었어요. 맛있기도 했지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면을 체득해가면서 먹고 있는데 총괄 셰프님이 홀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고객들에게 인사하러 나오셨나 봅니다. 아니 근데 이쪽으로 안 오시고 발길을 돌리시네요.
한참 뒤에 제가 앉은 테이블에도 오셨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유유한의 특별 봉투를 주는 코스는 총괄 셰프님께서 인증하는 기념으로 도장을 직접 찍으러 와주시는데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가볍게 손님들과 겸사겸사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를 나누시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특별히 총애하셔서 오신 건 아닙니다. 전 그저 그 순간을 캐치해서 동영상으로 재빠르게 전환해서 기록을 남기고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올렸을 뿐이에요. 코스의 마지막은 제철 과일과 흑임자, 찹쌀피, 튀김, 경단입니다. 같이 마실 수 있게 커피와 티가 제공되고요. 전 평소대로 커피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서인지 파인애플의 과즙이 온몸에 쫙 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당도도 좋고 맛있었습니다. 과일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찹쌀피 경단, 튀김의 겉면에서부터 느껴지는 내공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고온에서 두 번 정도 튀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정말 가볍지만 전달력 있게 바삭한 식감 전달해주고요. 안이 너무 쫄깃했습니다. 그 안에 들은 흑임자도 부드러웠지만 전달력 꽤 강했고요. 너무 쫄깃하고 맛있었던 흑임자 튀김 경단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코스 기간에 뿌띠푸르는 에그타르트였습니다. 야, 또 이렇게 에그타르트를 먹네요. 홍콩이 그리워집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에그타르트를 먹고 있었는데 오늘 선물로 주신 식용 14K 골드의 활용법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티에다가 담그고 몇 초 있으면 금방만 톡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직접 시전도 해주시고 이렇게 공짜로 보이차도 주시고 아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차 위에 떠 있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금박까지 마셨더라고요. 정말 아무 느낌도 못 느끼고 식도로 넘겨버렸습니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은 코스 요리는 매년 12월 24일, 25일에만 특별히 편성되는 페스티브 기간 한정 코스고요. 이날에는 단일 코스 메뉴만 주문 가능한 날입니다. 매해 코스의 구성은 조금 다르고요. 점심과 저녁의 구성도 가격도 다릅니다. 이례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평소 유유한의 예약 시스템도 좀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고 호텔 측에서 정한 날짜 안에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서 컨펌을 해줘야 최종적으로 예약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만큼은 방문객들의 노쇼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급작스러운 취소에는 등록된 카드 정보로 위약금이 자동 결제되니 참고하세요. 매년 지켜만 보다가 방문해봤던 크리스마스 특별 한정 코스는 유유한의 어벤져스 메뉴와 특별 신메뉴, 와인이 결합되었던 축제 같은 코스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유유한 처음 오시는 분이라도 이 메뉴로 식사 대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위해 늘 피해왔던 와인 등의 주류는 이번에 여러 요리들과 함께 마셔보면서 음식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술과 요리 너무 잘 어울렸고요. 중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술은 더 잘 모르는 제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그런 식사였습니다. 페어링 와인은 주문했지만 가볍게 마실 수 있도록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저를 배려해서 주류를 상당히 많이 할인해 주셨습니다. 원래 주류는 호텔 멤버십 카드가 있어도 할인은 안 되거든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특별 편성 코스는 정기적으로는 12월 24일, 25일, 그 외에도 연말 연시인 12월 31일, 1월 1일에도 있고요. 내년에는 12월 24일의 저녁 코스, 1월 1일의 점심 코스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2022년의 리뷰 영상은 이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 오늘은 뭐 늦게 영상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영상이 늦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 딴 데 가서 해야겠다.
좀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제가 자리를 차지하면 좀 남들한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아, 나 진짜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날도 제가 자리를 차지하면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참았는데, 올해는 제가 예약을 해서 자리를 맡았습니다. 원래 2인 1 코스. 오늘 이렇게 방해꾼들이 많냐. 어우, 술을 좀 마셨더니 금세 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온몸에 열이 느껴지기 시작하네요.